출제 포인트 중 하나인 입증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동일론, 이원론 지문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결론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네들 수용해! 이렇게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풀이 기술만 익혀서 어떻게든 풀어낼 수는 있으나 뭔가 굉장히 찜찜하단 말이죠. 무엇보다 예시문항, 모의평가에 나온 테마들은 이후 수능에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 이원론에서는 정신이 육체랑 다른 뭔가 비물리적인 대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에 반해 동일론은 정신이라는 것이 육체,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한다. 육체와 독립되어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둘의 입장이 다른 건 알겠어.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언가가 독립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일론의 입장이 탁 나오는 거죠. 이 정신이란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대요. 단지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 이원론을 가리키죠? 이것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근데 이거 읽고 이해가 돼요? 왜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없지? 왜 상대방만 조목조목 반박하면 땡이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이 진실한지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명일지라도 특정 기간, 특정 장소, 특정한 행위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라면 만약 존재한다고 주장할 때는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 부존재라고 증명할 때는 부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 방에 이 휴대폰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제 방의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면서 여기도 없어, 저기도 없어 이렇게 휴대폰이 있을 만한 모든 장소 가능성을 뒤져본 후에 아, 휴대폰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죠. 혹은 거꾸로 제 방에 휴대폰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방에 휴대폰 여기 있네, 내가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만약에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저기 모든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 따라서 부존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한 경우에는 존재한다라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니까 이러한 사정을 증명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면 어떠한 사실이 없다, 부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입증 책임을 진다. 누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때 그러한 사실이 없다,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 박살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가능성을 다 뒤져볼 필요 없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만 다 박살내면 나는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예시문항에 녹아있는 논리 구조예요. 정신이라는 게 특정한 기간과 공간에 구체적으로 뭔가 탁 존재하는 거면 있을만한 가능성을 다 뒤져보고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정신은 그런 게 아니니까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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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점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기만 해도 부존재를 입증하는 게 된다라는 게 지문의 논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논리였죠. 참고로 입증 책임은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핏살리트에도 종종 나옵니다. 입증 책임이란 건 뭐냐? 먼저 입증이란 것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다. 뭐 일상화적 맥락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실 존재 여부에 대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즉 입증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입증 책임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어떤 강사분이 제 저작권을 침해했어요. 그러면 제가 소송을 걸겠죠. 너 침해했어. 이때 패소했을 때 불이익은 누가 져요? 제가 지죠. 반면에 승소했을 때의 이익도 제가 얻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강사가 제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제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뭐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용이하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부담을 지워야 된다면 쉬운 쪽에 부담을 주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법지문은 극한지문 법학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외가 항상 나와요. 그 예외는 문제화되는 아주 강력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법학 지문은 어려워지면 예외의 예외도 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예외가 공해소송에 대한 거였어요.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공해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 이런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측이에요. 너네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원고가 역시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원칙으로서 바뀌진 않는데 공해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입증에 대해서 확신까지 요구하진 않고 입증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판사에게 확신시키는 거였잖아요.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왜 그렇다? 일개 개인이 공해를 발생시키는 거대 기업에 대항해서 막 과학적으로 너네들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해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고 소송을 당한 측에서는 어떻게 방어해야 돼요? 니네가 인과관계 존재한다 그랬는데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인과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해서 탄핵함으로써 허위성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법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라서 이렇게 철학 교수님이 입증 책임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최용 교수님은 제가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죠? 굉장히 시험에 잘 출제되는 교수님이에요. 하여튼 거기에 나온 네 가지 기준이 뭐냐? 먼저 주장한 쪽이 입증에 책임을 진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고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측. 자, 두 번째, 뭔가 이상한 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 상식과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외계인이나 UFO의 존재는 상식적으로 어긋나고 뭔가 이상한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 책임을 진다. 세 번째 원칙, 힘을 가지고 있는 강자와 약자 중에서 강자 쪽의 입증에 책임이 있다.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의자에 비해서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권력이 있으므로 강자거든요. 이러한 강자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서도 피고인의 죄가 있음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때 무죄를 내리는 논리 구조는 뭐냐면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후권 부정의 논리 구조를 갖습니다. 끝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입증의 책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즉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쪽에서 너네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거죠. 4번은 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100% 확신은 할 수 없는데 뭔가 좀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실현됐을 경우에 큰 피해가 날 것 같은 사안이 있어요. 이때에 확실하게 위험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침묵해야 된다면 예상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게 되겠죠. 따라서 누군가 위험을 주장하고 피해를 경고할 경우에는 그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쪽에서 위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까지 보니까 예시문항의 이 지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였는지 알겠죠? 이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출제 포인트로서 직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복습해 두길 바랍니다.